코드 트랙의 기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고 있나? 오케이. 자, 일단 프로젝트 저장을 한번 하고, 이러면 코드 트랙의 기초. 그동안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코드 트랙을 만들기 전에 고정 영역을 하나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이쪽 부분에서 슬래시 버튼 이렇게 슬래시 버튼 요거 누르시면은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이쪽에 이제 코드 트랙 상단 고정 영역이니까 애드 코드 트랙 메뉴로 코드 트랙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난 우리 배웠던 게 이렇게 연필 Al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마디에 하나씩 코드 진행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코드 트랙 이렇게 만드시고 내가 C코드 찍으면 아무런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코드 트랙은 미디 트랙처럼 코드 이 코드 이벤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 미디 트랙처럼 신호만 있는 것뿐이다. 얘를 소리를 들으려면은 소리를 내는 거는 큐베이스 안에서는 인스트루먼트 트랙밖에 없죠.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꼭 만들어 주셔야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코드 이벤트 같은 경우는 피아노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네. 좀 이따 약속. 자. 피아노 소리를 하나요? 피아노 소리를 하나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도 소리가 역시 이제는 나오긴 하지만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코드 트랙 메뉴에 보시면은 유즈 모니터드 트랙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트랙을 모니터링 할 거냐 클릭을 하면 방금 만든 인스트루먼트 트랙이 생깁니다. 이름을 바꿔볼까요? 피아노라고. 방금 만든 트랙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코드 이벤트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키를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총 이벤트들. 그래야지 이 이벤트의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개의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질문을 보니까, 자, 한 마디, 지금은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코드 이벤트가 한 마디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 코드 트랙 안에는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뭐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뭐열 개도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어디서 정하냐면은 이 퀀타이즈 링크, 여기 퀀타이즈 링크가, 자, 보통은 이렇게 1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중간에 이벤트를 만들려고 해도, 지워보고, 중간에 이벤트를 여기서 만들려고 해도 여기에 안 생기죠.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 마디에서만 퀀타이즈 값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시 뒤로 돌린 다음에, 자, 퀀타이즈 링크를 내가 코드가 언제 바뀌어야 되느냐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퀀타이즈링 크를 이렇게 2로 해놨을 경우에는, 자, 두 번째 한 마디 안에 한 박, 두 박, 세 박, 네박 있을 때 퀀타이즈링 크를 2를 하게 되면 2분음표 간격으로 추가로 더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수정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뭐 보통 많이 쓰는 진행들이 G에서 G7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는 뭐 이마이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여기에서
뭐 A마이너 7뭐 이런 걸 넣었다.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한마디 안에 코드가 두번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이또요 중간 4분음표 이런 데에다가 또 코드 진행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면 퀀타이즈 링크가 4분음표로 돼야 되겠죠. 4분음표로 해서 요 중간에 이렇게 찍어서 추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드가 한번더 바뀌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다시 전으로 돌려서 2분음표 간격이었는데, 2분음표 간격인데 코드가 네 번째 박자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그 박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퀀타이즈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4분음표로 바꿔서 이렇게. 또는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시킨 코드 이벤트가 여기가 아니라 8분음표에서 코드 진행이 바뀐 걸 원할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8분음표에 잠깐 건너가는 코드 진행으로. 그러면 퀀타이즈 링크를 8분의 1로 바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은 얼마든지 내 퀀타이즈 링크에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정확한 박자에서 찍기를 코드 진행은 좀 이렇게 정확한 박자에서 바뀌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퀀타이즈 링크를 활용을 하시는 건데, 퀀타이즈 링크를 활용 안 하는 방법도 이 스냅 기능을 풀게 되면은 5% 얘네가 미세 조절이 돼요. 이렇게 지금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박자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까지 총 127틱까지 있는데 127틱이면 딱 16음표거든요. 16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긴 8분음표고 16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27개로 분류가 돼요. 얘 큐베이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클릭을 해놓고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1. 2. 4. 해갖고 0부터 이렇게 1, 2, 3 이러면서 움직이죠. 7, 8, 9, 10 해갖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127번까지 있어요.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120틱 개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코드 진행 같은 경우 이런 틱을 쓰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스냅 기능을 푸는 것보다 스냅 기능을 켜놓고 해당하는 음표를 우리가 찾은 다음에 그 음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딱딱 붙으니까 정확한 박자를 맞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트랙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고. 코드 진행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코드 진행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이제 코드 진행을 선택을 해서 보이싱 탭을 보이싱 여기 파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코드 트랙 메뉴에 활성화시킨 인스펙터의 보이싱 탭 여기서 활용해서 보이싱도 바꿀 수 있고, 피아노 보이싱, 기타 보이싱 등 보이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이싱을 원하는 거를 원하는 인버전대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뭐 됐다라고 하면은 코드 이벤트를 선택해서 트랙으로 이동. 그러면 트랙에 코드 이벤트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트랙 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굳이 코드 트랙의 소리를 또 같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얘가
인스트루먼트 트랙에서 코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고 있죠. 여기 소리가 인스트루먼트 트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드래그를 시켜서 코드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은 코드 이벤트에 있는 소리도 나오고 이 트랙에 있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에 있는 이벤트의 소리도 나온다는 거죠. 두 개의 소리가 겹치기 때문에 코드 트랙은 뮤트 버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꼭 뮤트를 시켜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미디 트랙에서 이벤트들을 수정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벤트들을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수정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뮤트 버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코드가 없는데 지금 무조건 코드 트랙은 뒤에 이벤트가 없으면 한마디씩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짜리 이벤트가 저절로 생겨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여서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줄여도 여기에는 또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시 이렇게 줄여갖고 마디를 맞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정돈된 이벤트. 그래서 이 소리만을 이제 들으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 내가 뭐 어색함을 느꼈다. 내가 이 부분이 싫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코드를 바꿔서 우리가 이거 뭐죠? C죠? C 뭐 이렇게 C 소스 2 코드가 아니라 C 코드가 좋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 이게 켜져 있으면 소리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꺼줘서 내가 수정하는 걸 듣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수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퀀타이즈 값을 정도 해놓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아르페지오가 이런 아르페지오가 존재를 하겠죠. 더 심한 아르페지오를 하려면 8분음표로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뮤트가 안돼 있으면 소리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편집한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코드 진행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정리를 해갖고 뮤트를 시켜주셔서 활용하시는 게 현명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 트랙은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이제 추가되는 코드 트랙, 이제 다른 트랙에서 트랙을 또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랙창에서 가져온 우리가 미디 룹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뭐 기타 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타 중에 뭐 적당한 이런 기타가 필요하다. 가져왔죠. 가져와서 트랙 이벤트가 생기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당되는 트랙을 선택한 다음에, 기타 트랙, 코드, 인스펙터 북내 코드에 팔로우 코드 트랙 메뉴를, 코드 앤 스케일즈 메뉴, 그리고 또는 창을, 오케이를, 애널라이즈 코드라는 메뉴에서 하면 코드 트랙에 맞춰서 이벤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템포도 우리가 여기에서 템포를 빠르다 싶으면 템포도 변경 96 정도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코드 트랙의 첫 번째 활용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거 확인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계속 써보셔야지 까먹질 않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디 갔냐?